2라운드 막바지 대단한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의 대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2018 전반전 프로농구 서울 삼성 선더스와 원주 DB 프로미의 2라운드 경기 김태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휴식 기후에 조금은 빽빽한 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 두 팀은 모두 연승을 달리고 있고 삼성 선더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경기 승리를 따내면은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이 최근에 전자랜드와 KGC 까다로운 네. 상대거든요. 이것을 연파하면서 어떻게 보면 디비전에도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이제는 기복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원정팀 원주 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덧 단독 1위가 됐어요. SK를 이겼다는 거. 물론 전자랜드한테 SK가 져서 연패를 당해서 어부지리 1위가 됐지만 그만큼 강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이제는 DB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상승세를 달리는 두 팀의 이제 두 번째 경기 잠시 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삼성 썬더스와 원주 DB 프로미의 2라운드 경기 준비되어 있는 잠실 실내 체육관입니다. 아 정말 휴식 기후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두 팀 모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두 팀이 다 같이 상승 일로에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어떻게 보면 아주 치열한 접전이 네.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연승을 달리는 가운데 SK가 어제 전자랜드에게 잡히면서 원주 DB 프로미는 현재 단독 선두가 됐고요. 삼성 썬더스 같은 경우에도 9승 8패 역시 연승 상위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중위권에서 이제는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삼성이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리그 1위 팀과 5위 팀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뭐 DB 같은 경우에는 이 선두를 지켜야 하는 상황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정이 좀 빽빽했습니다. 주말 백투백 싹쓸이로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고 휴식기 이후에 지금 외곽 그러니까 석점슛이 굉장히 지금 적중률이 높아졌고요. 라틀리프도 어제 40분을 뛰고 오늘 또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동욱과 김태술 선수의 더블 컨트롤 타워에 강세가 있는 삼성 썬더스입니다. 이상민 감독은 오늘 경기를 앞두고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박시정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2연승을 달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10분 내나 5분 내에도 저희가 충분히 따라갈 능력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조금은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갖고 4쿼터에 조금은 저희가 그 연패 빠졌던 4쿼터에 많이 무너졌었는데 오히려 4쿼터에 좀 마지막까지 좀 접전하면서 좀 이긴 경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에서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만난 상대가 DB입니다.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경기 앞두고 선수들에게 어떤 질문하셨나요? 뭐 오늘은 사실 선수들한테 저기 수비 박스아웃만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1라운드 때 전반만 10개를 뺏기고 좀 오펜스만 많이 허용했는데 그게 다 이제 득점으로 좀 허용이 되면서 좀 힘든 경기를 했는데 뭐 요번 지금 뭐 2라운드 이제 저희가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오늘은 선수들이 좀 타이트한 경기 많이 힘들겠지만 오늘 뭐 무조건 4쿼터까지 좀 박스아웃 신경 써주고 4쿼터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는 식으로 선수들한테 미팅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민 감독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어서 이제 DB입니다. 수비로 일을 내고 있는 이 4연승 기간입니다. 평균 70점 정도밖에 내주지 않았고요. 네. 또한 이제 DB 삼성은 라틀리프를 오늘 상대를 해야 됩니다. 이어서 김주성 선수와 윤호영 선수의 품격 그리고 두경민과 버튼의 외곽포가 어떻게 살아날지도 궁금한데 자 이상범 감독은 오늘 경기를 앞두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원주 DB의 이상범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어제 SK가 패하면서 드디어 1위 탈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사실 뭐 부담이 많이 되고요. 뭐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지인들이 문자가 와갖고 1위 됐다고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스코어를 잘 안 보니까요. 근데 뭐 하여튼 뭐 1위는 기분이 좋은데 오히려 부담이 더 많네요.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4연승의 비결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다른 팀 선수들 물론 열심히 하지만 그 팀 선수들보다 우리 선수들이 한 발 더 뛰는 농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4연승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삼성을 상대해야 될 텐데 삼성도 상승되거든요. 좀 오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저희들보다 한 게임을 더 했어요. 그 어제 또 연전 중에 한 게임 더 했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좀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이상권 감독의 이야기까지 양팀 감독의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두 팀의 1라운드 때는 이제 DB가 참 예상 밖의 승리였어요. 당시에는 특히 높이에서 좀 우위가 있었고요. 그렇죠. 제공권에서 우위를 보인 것이 결국 승리를 가져갔다고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 이 제공권 싸움에서 삼성이 어느 정도 이 근접하게 따라갈 수 있냐 하는 게 승리의 관건이 아닌가 보여져요. 그렇죠. 이상민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오늘은 수비, 특히 박사웃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을 정도죠. 그렇죠. 자, 참 이렇게 뜨거운 기세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의 최근 7경기 성적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5승 2패와 6승 1패 뭐 어마어마해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 두 팀은 최근에 3승 1로에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오늘도 그것을 한 팀은 이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게임을 기필코 잡아야 되니까 아마 치열한 접전이 예상 대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또 재미가 있는 게 리바운드 전체 1위 선수는 라틀리프 삼성의 선수고 전체 1위 팀은 또 DB예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라틀리프도 난공불락이지만 로드벤슨도 결국은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사이드에 아주 그 또 불꽃 튀는 그런 경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대를 이제 두 번째로 맞이하고 있는 뭐 두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경기 베스트 5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삼성 썬더스입니다. 천기범과 이권희, 라틀리프, 이동엽 그리고 승리는 나의 손에서 나올 수 있다. 문태영 선수입니다. 네, 문태영 선수가 조금은 더 네. 지난 시즌보다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태영 선수가 조금 더 어떤 상승 곡선을 그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승 곡선을 그려줄 때 팀 성적이 좋아지니까요. 네, 그렇죠. 자, 이어서 원주 DB 프롬입니다. 로드네슨과 김영훈, 두경민, 김태홍, 서민수입니다. 두경민 선수의 외곽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오늘은 터질까? 한 경기별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죠? 조금 지복이 네. 있어요, 게임별로.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꾸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경민 선수가 이제 오늘은 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표에서는 오늘이 터지는 날인데 그렇죠. 과연 이것이 오늘 이 퐁당퐁당의 그것이 될 수 있냐 하는 것도 한번 오늘 볼거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경민 선수가 평균 14.8점 정도를 득점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자 이상권 감독 1위가 기분은 좋지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밝혀졌고 이상민 감독은 수비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오늘 두 팀 팀워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의 삼성 썬더스, 흰색 유니폼의 원주 DB. DB가 먼저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DB의 공격 진행되겠습니다. 자 김영훈, 자 전기범이 수비로 바짝 붙어 있고요. 서민수를 거쳐서 공을 한 번씩 돌리고 있습니다. 김태홍 앞에는 이동엽이 서 있고요. 직접 던집니다. 중거리 정확합니다. 김태홍. 태영 선수가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고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좋아진 것이 저렇게 이제 눈에 확연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원주 DB가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된 건데 네.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저 자체를 칭찬해줄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김영훈의 반칙으로 잠깐 경기가 끊겼고요. 삼성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 김태홍 선수가 거의 평균 득점 10점이 이제 넘어가는 시즌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관희가 공을 잡는 걸 김태홍이 방해를 했습니다. 자, 이관희 선수의 올 시즌도 역시 뭐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김태홍 선수는 정말 뭐 그야말로 참 많은 변화가 있다. 예, 그렇죠. 예. 뭐 KCC에서 거의 2군 생활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트레이드가 돼서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자 지금은 리바운드 이후에 라인 밖을 나갔다라는 판정입니다. 서민수 선수가 공을 잡고 나서의 일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삼성 썬더스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데 한번 보죠. 오른발 꿈치가 살짝 밟은 것도 같죠. 이렇게 되면서 경기 초반 DB에서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는 그렇죠.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밟았냐 하는 예. 문제죠. 도착 관련 비디오 판독하겠습니다. 서민수 선수로서는 뭐 아니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예. 그러나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착지 이후에 돌면서 오른발의 위치인데 네, 판독 마쳤습니다. 판독 결과 삼성의 볼로 다시 예, 원심이 번복되진 않습니다. 골 밑에서 봤기 네. 때문에 예, 정확하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뒤꿈치가 살짝 들린 예. 그런 느낌이 드니까 예. 예, 본인은 이제 안 밟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패스 이후에 좌측 코너로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 슛은 림을 외면했습니다. 두경민이 건너왔고요. 10명의 선수 모두 건너왔습니다. 자, 서민수 공이 긁힐 뻔했어요. 자,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이동엽이고요. 외곽에서 김태홍 조금 미치지 못해요. 리바운드 다큼 라스트에서 따냅니다. 장군 몽군 로드 벤슨하고 디펜스 리바운드 하나씩 하죠. 예. 그만큼 골드 싸움이 오늘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라틀리스와 로드 벤슨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라틀리스가 오늘 경기 첫 번째 슛을 던졌는데요. 불발입니다. 자, 아직은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서울 삼성 썬더스의 공격이고요. 이경민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관희의 반칙. 삼성이 조금 더 큰 팀의 면모를 갖추려고 그러면 외곽포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이동엽이라든지 뭐 김동욱 선수가 40분 내내 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지만 아마 삼성이 그 어떤 중위권 이상의 상위권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자,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김영훈 석점 빗나가요. 리바운드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관희가 달립니다. 두경민이 앞에 있는데요. 벌려줍니다. 전기범 그리고 라틀리스가 어느새 골 밑으로 2점 삼성의 첫 득점. 자, 일단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사실 지금 라틀리퍼가 저렇게 육상 선수의 달리기를 하지 않았으면 골 네. 넣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라틀리퍼 선수가 참 국내 농구에 예. 필요하게 또 이 속공의 마지막 주자가 저렇게 포스트맨이 될 수 있다 그러는 것은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네. 장점이죠. 공을 다시 끊어내는 삼성입니다. 이관희. 자, 좌중간 다시 뒤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아, 삼성의 속공이 경기당 6.88개, 10개 팀 중 가장 많아요. 그렇죠. 문태영. 자, 일단 공을 끊어내는 김태홍입니다. 삼성의 볼입니다. 자, 그렇게 삼성의 속공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건 역시 높이에서 우위가 있을 것이고 또 달려주는 라틀리프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라틀리프가 예. 인사이드에서 꾸준함을 계속해서 지금 51경기 연속 더블더블을 그렇죠. 기록하고 예. 있는데 그런 정도로 인사이드에서 아주 중심의 축을 잘 잡아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멀리 봐줬습니다.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동엽 그러나 정확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고민거리예요. 삼성의 네. 포드라인의 득점력이 좀 생산이 돼야 되는데. 네. 자, 두경민이 직접 던졌는데요. 리바운드 다시 라틀리프입니다. 전기범. 템포를 잡는데요. 다시 좌측으로 이동엽. 다시 공을 차지했고요. 문태영입니다. 문태영 왼손 레이업 성공입니다. 자, 경기 시작 전 이제 문태영 선수의 역할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눴고 저희가 좀 오늘 또 선정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로운 거죠. 예. 그만큼 손을 바꿔서 슈팅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브락샷을 의식한 거기 때문에 네. 어차피 문태영 선수 기분 좋은 첫 골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볼까요? 짚어주신 것처럼 손을 바꿨어요. 왼손으로. 네. 이 브락샷이 들어오니까 왼쪽으로 지금 바꿔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자, 문태영 선수의 어떤 좀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승 곡선이 팀의
뭐 어쩔 수 없이 영향 끼치죠. 네, 이게 모비스 네. 시절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라틀리프하고의 최고의 궁합인데 아, 그렇죠. 최근에 이 문태영 선수가 조금 득점력이 떨어졌다. 네. 이것이 이제 노쇠 현상으로 오는 거냐 아니면 연습 부족인 거냐 예.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어차피 지금 데이터가 조금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문태영 선수가. 네. 자, 김태홍 자유투 1구를 성공시켰고 2구까지 모두 성공을 합니다. 4대4. 전기범 코트를 속도를 내면서 넘어오는데 공을 잃었어요. 하지만 문태홍이 건져줍니다. 자, 다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관희. 자, 돌파를 선택했는데요. 골밑 가져왔어요. 직접 올려놨지만 실패입니다. 이번엔 구경민의 차례. 속도를 내보는데 빼앗기지 않고 다시 뒤로 내줬습니다. 김영은 먼거리 석점 시도 잃었어요. 이관희가 다시 공을 따냅니다. 자, 속도를 뭐 올리면서 주고받고 있는 두 팀의 선수들인데 넘겨줬고 라틀리프가 마침표를 찍습니다. 두 점. 가볍게 어시스트죠? 그렇죠. 김영은 선수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네. 어차피 저렇게 자신 있게 또 슛을 쏠 수 있다는 것도 네. 네,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돌파 두경민 하지만 튀어나왔습니다. 골밑 치열한 낯은 그 뒤에 김태웅이 잡고 뱅크샷 다시 실패. 리바운드를 지켜내는 라틀립. 이동엽. 예고해 주신 것처럼 정말 초반 두 팀은 높이 싸움이 참 팽팽합니다. 네, 그렇죠. 제공권 싸움에서 네. 어쨌거나 삼성이 대등하게만 가져갈 수 있으면 네. 그렇죠. 자, 튀어나온 볼을 건지고 있는 DB고요. 경기는 시속 게임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DB의 한 경기당 평균 리바운드가 40개가 거의 조금 넘어가고 있고 삼성은 34개 정도인데 자, 다시 가볍게 두 점을 추가하고 있는 로드베슨입니다. 벤슨 선수의 특기죠, 저게 지금. 그렇죠. 네. 자, 머리를 만지면서 이제 사인을 주면서 넘어온 천기범입니다. 이동엽. 자, 김태웅과 부딪혔어요. 넘어졌지만 공은 뒤로 빼줬고요. 문태웅이 잡았습니다. 자, 선인수의 수비를 빼내서 라틀리프에게 패스. 중거리가 조금 길었습니다. 슛 밸런스는 아직까지는 네. 라틀리프도 완전하게 그렇죠.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두경민 네. 오늘은 첫 번째 서점부터 적중입니다. 이 두경민이나 DB 입장에서는 오늘 터질 수 있는 날 네. 아주 바람직한 거고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참 공교롭게도 두경민 선수의 서점 기록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한 경기씩. 그렇죠. 자, 지금 흘러나가면서 삼성이 공격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샤틀라간 7초가 남았고요. 이상민 감독은 김태술과 김동욱 선수의 투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두경민 오늘 첫 번째 석점부터 일단은 좀 기분 좋게 통과를 했어요. 네, 두경민 선수가 저렇게 또 터졌을 때는 연속성으로 네. 아주 슛이 잘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분 좋은 두경민 선수의 슈팅이 아니냐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삼성 썬더스에서는 김동욱과 김태술이 투입이 됐습니다. 김태술 선수는 이제 통산 2,000개 어시스트가 돌파를 했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김동욱 선수 역시 어시스트 개수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 있는 올 시즌입니다. 석점 성공률도 마찬가지고. 김동욱. 멀리 공을 돌려서 김태술이 오른쪽에서 잡고요. 라틀리프에게 투입을 해줬습니다. 김동욱이 달리면서 공을 잠깐 흘렸는데 샷클락 줄어들면서 어렵게 던집니다만 짧아요. 자, 디온테 버튼이 들어가서 오늘 처음 공을 잡았습니다. 자, 버튼이 가서 자, 걸어주는 좀 비켜줬고요. 두경민이 다시 던졌고요. 이번엔 실패. 천천히 코트를 건너온 김태술. 라틀리프가 받자마자 투입해줬는데요. 그 전에 반칙.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DB 선수들이 지금 볼이 핸들링을 해서 드리블을 삼성이 치면 전부 다 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못 과했을 때는 사실은 공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을 이 삼성이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4분여가 남아있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근데 6의 스코어 김태순의 돌파 막혀요. 자, 그러나 여기서 몸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끊었습니다. 서민수가 일단은
공을 끊는 데 만족을 합니다. 참 잘 뺏고 나서 헤딩을 했어요. 네, 그렇죠. 예. 어쨌거나 지금 수비에서 사실은 이 DB가 생동감이 있게 예. 굉장히 움직이는 것이 아주 경쾌하게 지금 움직여지고 그렇죠. 있어요. 예, 예. 자, 다시 김경민 벤츠를 물러갔고요. 삼성의 공격이 계속 진행됩니다. 문태영 그리고 김동욱. 라틀리프를 봐줍니다. 버튼이 막고 있어요. 존 안쪽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 빼앗깁니다. 버튼이 공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이 달립니다. 좌측으로 다시 맹상훈이 반대를 받았고 오른쪽 서벤스의 석점. 자, 이렇게 또 DB가 짚어주신 것처럼 좀 뭔가 흥이 또 나고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지금 딱 북사이드로 넘어가면서 예. 저는 이제 슈팅을 바로 올라갈 수 있다는데 예, 예.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12-6이 됐습니다. 라틀리프와 버튼 다시 한번 만났는데 이번엔 라틀리프 6점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DB가 1위로 올라와서 부담감이 생긴다고 그랬지만 예. 선수들이 그것이 부담감 플러스 또 자신감 상승으로 네.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요 실수에서 반칙 나왔고요. 하지만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위라는 자리에 부담감보다는 자신감을 느끼는 게 그렇죠. 예, 네. DB 선수에게 그러니까. 필요한 것 같고요. 자, 라틀리프를 이렇게 막을 수 있다. 네, 서민수와 버튼이 함께 이제 이 버튼이 와서 신장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죠. 심에서라라 그렇죠. 이어서 서민수의 석점으로 네, 네. 결국은 볼 처리는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문태영 자유투를 성공시킵니다. 그런 팀 분위기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DB 같은 경우에. 네, 그렇죠. 네. 지금 두 팀은 분위기는 다 상승. 그렇죠. 네. 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봐야 돼요. 네. 태강 네. 다시 공을 던져내고 있는 삼성 썬더스입니다. 문태영 그대로 올라갑니다. 네. 하지만 실패예요. 욕심이죠. 예예. 예. 자, 이후에 문태영의 반칙입니다. 이거는 지금 지금은 예. 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안 가고 그냥 퍼스널 일반 반칙, 파울로 예. 네, 불려진 거죠. 그렇죠. 골 밑에서 리바운드 이후 과정이었고요. 지금은 네. 뭐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을 그냥 줘도 할 말이 할 말은 없어져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 두 팀의 오늘 경기입니다. 이제 1쿼터 2분 30여 초가 남았는데 지금은 공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이동혁 선수 반칙이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두 팀 모두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자유투를 내주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파울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렇죠. 네. 물론 스크린은 이제 받아 나갈 수 있어서 슛찬스를 내줄 것 같지만 예. 그날 또 이 선수가 김영훈 선수가 슛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그냥 정상적인 흐름으로 쫓아줘도 되는데 네. 자, 팀 파울로 된 자유투 1구를 성공시킨 김영훈이고요. 13-9에서 2구 역시 성공입니다. 14-9가 되었습니다. 김태솔 공을 갖고 코트 넘어왔습니다. 자, 냉상훈이 수비를 하고 있는데 라틀리프 뒤를 돌아 모으는 김태솔이 직접 뱅크샷을 노려는 살짝 높았어요. 자, 여러 차례 공에 몸이 바꿔 나갔는데 삼성의 볼입니다. 삼성 선더스는 지금까지 득점자가 딱 두 명이에요. 네, 그렇죠. 문태영과 라틀리프. 득점에 대한 네. 아쉬움.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싸움을 해가면서 1대1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삼성이 조금 피하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어떤 득점 찬스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커밍스를 이제 오늘 경기 투입을 하고 있는 이상민 감독입니다. 라틀리프가 교체를 해줬고 이관희 선수도 다시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커밍스에게 연결이 됩니다. 버튼과의 힘대결 뒤로 빼줬고 김정욱이 석점 라인 위에서 정확하게 성공입니다. 중심을 잡아주네. 김정욱 선수가 어려울 때 지금
두 점차까지 갈 수 있는 석점짜리 하나가 터졌어요. 그렇죠. 삼성의 첫 석점이었고요. 버튼의 슛 짧았습니다. 아울렛 패스가 길게 그리고 커넥트 센터컵. 14대 14 동점. 어시스트. 네. 라틀리프만 잘 뛰는 게 아니라 스핀 무브 이어서 맹상훈 골밑 다솜 문태영이 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커닉스 좌측 코너. 커닉스 선수도 아주 잘 뛰어주네요 지금. 그렇죠. 곧바로 정면 문태영 길었어요. 리바운드 김영훈. 자, 맹상훈 선수가 이제 코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쪽 코너가 비었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에게 연결 리바운드 다툼 서민수 골밑 도전. 로테이트 수비에 다소 지금 실패를 했다고 봤는데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저것이 마지막에 지금 박스아웃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어. 예. 안 그래도 이 박스아웃을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리바운드를 따낸 서민수입니다. 역시 문태영 선수가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예. 자 이제 40여 초 남아있는 1쿼터입니다. 이지훈 석점! 1쿼터의 석점 3개째 원주 DB입니다. 사실 DB가 저렇게 슈팅 찬스로 어김없이 석점짜리로 올라가는 것이 어떤 팀의 이제 칼라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간파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삼성이 초반에 그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예, 석점을 빼줬습니다. 이관희 자 제치고 아 여기서 다시 잡고 던졌는데요. 실패입니다. 아, 그러니까 짚어주신 것처럼 뭐 대부분 선수가 이제 석점이 그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DB도. 네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아 있는 1쿼터입니다. 버튼 김영훈을 택했습니다. 좌중간 석점으로 올라가는 스타일의 농구를 하는데 그 삼성이 계속해서 그걸 지금 수비에서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1쿼터에 석점 4개를 꽂은 원주 DB가 일단은 이 초반 기선제압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DB가 결국은 1위의 그 어떤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농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1쿼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승세 두 팀의 2쿼터 잠시 후 함께 하시죠.